담배 완전히 끊었는가? 아직 아직 아니요. 아직은. 에, 근데 요즘은 진짜 담배 끊은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에, 많아서 에, 그래도 저도 거기에 동참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1년 6개월쯤 됐어요. 근데 예전에 2년 안 핀 적도 있어요. 에, 근데 다시 피었으니까 아직은 몰라요. 에, 6개월 정도 더 있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안 피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 실패했거든요. 한 번은 한 1년 정도 안 피다가 다시 피웠고 한 번은 2년 정도 안 피다가 다시 피웠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한 대라도 피면 안 돼요. 이제는 1년 정도 안 피웠으니까 이제는 한 대 피워도 다시 안 피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피웠는데 결국은 피게 됐고요. 두 번째도 이제 2년이나 안 피웠는데 이렇게 다른 선생님이 계속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유혹을 한 거죠. 유혹을. 예, 아,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다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난 피고도 난 안 피울 수 있다 했는데, 그게 한 번이었으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하필 매주 같은 주에 그 선생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핀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 이제 다시 사귀게 된 거죠. 예,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예, 이제는 다시는 안 피울 것 같아요. 자, 이제 부동산 활동론인데, 이 부동산 활동론은 굉장히 잡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에, 그래서 어떤 부분은 공부하기가 좀 힘들고요. 어떤 부분은 조금 쉽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요 부분, 앞부분, 431쪽이죠. 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부동산 개발 전까지 438쪽까지인가요? 7쪽까지인가요? 예, 거기까지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최근 10년간 한 문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는 많은데 10분의 1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용어 정리 있죠. 그 용어 정리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된다 말이에요. 근데 한번 474쪽 가보십시오. 474쪽 가보시면은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지금 다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 마케팅 전략하고 19회부터 나와 있죠. 19, 20, 21, 22, 23, 24, 25. 1년에 한 문제죠. 근데 그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 보세요. 문제 16회 기출이라고 돼 있죠. 해마다 한 문제, 해마다 한 문제. 그러니까 다 안 나와 있는 16, 17, 18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한 문제인데 474, 475, 476 요게 다예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 밖에 안 돼요? 세 페이지가 아니고 두 페이지라고 하세요, 그냥. 문제 빼면 두 페이지 밖에 안 되잖아요. 두 페이지인데 1년에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동산 학계론 전체 파트 중에서 페이지 대비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게 요거예요. 부동산 마케팅.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강약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10년에 한 번, 지금 앞에 이 470 그거는 431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있는 거는 뭐 10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용어 정리한다라고 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깊게 물은 것도 없고요. 자주 묻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를 정리하시라고요. 최유효용 이런 단어 뜻만 알아두시라고요. 또 집약도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제 꼭 이 단어 뜻은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질문을 해서가 아니고 이 단어를 질문하진 않아요. 근데 문장 속에 써놓고 그냥 지나가요. 이 단어를 모르면 문장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집약도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노자토 그래요. 노자토. 이 집약도가 높은 이용을 집약적 이용이라 하고요. 집약도가 낮은 이용을 조방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집약적 이용이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토지의 부증성 때문에요. 뭐 요런 단어는 좀 알아두시고, 그 외에 입지익렬한 단어 있어요. 위치가 좋아서 남는 이익,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위치가 좋아서 남는 이익. 보통 우리가 목이 좋다 그러죠. 목이 좋다. 근데 목이 좋다 그러면 굉장히 없어 보이고 입지익렬하면 있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한계입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한계입지.
이런 표현은 이제 위치가 좋아서 남는 이익이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그런 위치를 말해요. 보통 우리가 그 중개사무소를 오픈을 해도요, 권리금 싸다고 그냥 싼 데만 가는 거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안 좋은 위치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입지를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괜히 얻었다가 몸고생 마음고생만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권리금을 좀 주더라도 위치가 좋은 데를 찾는 게 좋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능력에 따라서 권리금을 싸게 주고 가서 자기가 발품 팔아서 그렇게 좋은 위치로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쩌면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오히려 권리금을 더 많이 받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이런 거는 이제 별로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닌 거죠.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직주분리, 직주접근,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나와요. 직주분리, 직주접근,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 직장과 주거지가 접근하는 현상, 이런 것들 원인과 결과, 이 정도는 늘 질문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런, 제가 그런 욕심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그런 욕심이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스프롤이란 이런 단어, 스프롤 현상,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 이거는 도시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60년대, 70년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경제 발전이 시작되면서 도시 어떤 계획 없이 막 발전한 셈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래서 어떤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이 많았고요. 7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도시 계획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뭔가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계획하면서 도시에 그 뭐죠? 청계천, 서울 같으면 청계천 혹시 가보셨나요? 청계천에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다 철거가 된 상태였는데, 그 전에 막 그 청계천변에 막 흐름한 집들도 많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들은 거죠. 들었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다 막 외곽으로 이주시키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긴 동네들이 그 중에 하나가 성남의 모란시장 있는데 거기 살던 사람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성남 모란시장, 막 인력시장 이런데. 그러니까 거기 청계천 살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쫓겨난 거죠. 또 일부는 상암 동쪽으로, 일부는 저기 노원 중계동 쪽으로 막 이렇게 흩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또 그쪽에 가서 또 그런 허름한 지역을 또 형성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남이 커진 거죠. 그러면서 성남이란 동네가. 자, 어쨌든 그런 게 70년대 얘기다. 60년대, 70년대 얘기죠. 70년대 본격적으로 도시계획이 시작된 게. 그래서 스프롤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것도 생긴 거고요. 이런 것들. 직주 분리의 원인이 뭘까요? 도시 원인은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원인은 도심의 집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환경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통이 발달되어야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직주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제 도심의 공동화. 밤이 되면은 이제 텅텅 비죠. 그리고 외곽은 침상 도시가 되죠. 여기도 그런가요? 도심이 텅텅 비나요? 서울만큼은 안 그러죠. 서울만큼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서울은 정말 시청 이런 근처는 거의 텅텅 빈다라고 봐야 되죠. 거기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외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외곽은
침상도시라 그래요. 배드타운이라 그래요. 배드타운. 들어보셨어요? 네. 밤이 되면 이제 잠자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예, 주택 200만 호 건설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벌써 오래된 일이라 예, 오래된 일이라 별로 예, 노태우예요. 노태우. 주택 200만 호 건설 공약으로 이제 당선이 됐죠. 물론 그것만으로 당선된 건 아니겠지만 예, 그 노태우 대통령 당시 선거할 때 투표권 가지고 있었던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나요? 투표권 있었어? 손을 들길래 아니 깜짝 놀랐네. 유진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길래 여기 지금 그 당시에 투표권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까? 투표권 있었습니까? 정말요? 갖고 있었어요? 꽤 됐네요. 아니 그 당시에 집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그랬겠냐고요. 그래서 생긴 도시들이 분당, 일산, 부천 중동, 삼본, 평촌 이런 신도시들이에요. 신도시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퇴근하는 거죠. 이런 도시들이 이제 침상 도시입니다. 그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출퇴근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다 들어보셨죠? 일산, 예, 분당, 그 삼본, 평촌, 예, 부천 중동 일곱 군데인가 그런데 다 또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데인데 거기서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후에 이 출퇴근할 때마다 교통체증이 발생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도심의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면 이제 고충화, 집약적 이용이 나타나게 되겠죠. 위로 이용해요. 위로. 예, 그리고 도심의 흐름한 그런 지역들이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그런 데가 이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게 돼요. 예, 제가 처음 서울 갔을 때만 해도 그 청계천 그 당시죠. 70년대 당시에 지었던 막 그런 흐름한 건물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예, 그런 건물들이 막 그 뭐죠? 슬럼 지역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이제 깨끗하게 예, 변했죠. 예, 그런 현상들입니다. 직주 분리, 직주 접근. 자, 어쨌든 뭐 이런 정도는 조금은 더 주의를 해서 보세요. 다른 것보다는 이런 거는 좀 예, 출제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예, 다른 것들은 이제 중요하진 않고요. 자, 넘어가시고요. 이제 부동산 개발입니다. 자, 이 부동산 개발은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근데 이게 좀 잡다합니다. 공부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에요. 이 부동산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지대론, 다음 주에 할 지대론, 지가론, 입지론 막 여러 학자들이 나와요. 여러 외국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거는 이제 선별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는 없고 그럴 때에는 가지치기 해서 버릴 건 버려버리고 몇 개만 이렇게 선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잡다한 내용이 있는 게 뭔가 하면 부동산 개발의 주체 그러면 1섹터, 2섹터, 3섹터 이런 표현 써요. 이렇게 부동산 개발의 유형, 유형 개발, 무형 개발, 복합 개발 이런 것도 있고요. 재개발의 유형 해서 뭐 재개발 중에 이게 뭐 우리 공법상 무슨 도시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네, 또 뭐 주택 재건축 재개발, 또 뭐 있죠? 또 하나 뭐 더 들어간 거 있죠?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뭐 있잖아요. 지나갈게요. 저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게 이렇게 안 되네. 이게 공법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재개발 말고 여기는 뭐 수복 재개발, 보존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뭐 이런 거 하고요. 또 뭐 BTO, BTL 뭐 이런 거 있죠. 뭐 BOT, BLT, 뭐 BO 정말 잡다한 것들 많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이게 하는 건데, 다만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이라는 주제, 요 주제 하고요. 요거는 그대로 그런대로 이제 분량이 좀 있으면서 출제도 좀 자주 되는 편이고요. 또 민간 개발의 여러 가지 방식이요. 민간 개발 방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분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단어뜻만 알면 되는 것들이에요. 1섹터 하면은 정부가 개발하는 거, 2섹터 하면은 민간, 3섹터는 1+2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이거 좀 희한하네. 개발의 유형 하면서 유형 개발하니까 이거는 종류유자고요. 이거는 있을유자입니다. 형체 변형이 있는 걸 말해요. 형체 변형이 있는 개발 하면 뭐 토지를 자른다거나 뭐 이렇게 성토한다거나 이런 것들, 또는 건물을 짓거나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근데 무형 개발은 모양이 바뀌는 게 없는데 개발이라 그래요. 이거는 정말 학자들이 밥 먹고 할 짓 없어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니 무슨 개발이라고 하면 무슨 형체가 변하는 게 있어야 개발이라고 하는 게 적당하잖아요. 근데 형체 변형이 없는데도 개발이라 그래. 이거 그냥 설명 듣고 나중에 교과서에 체크해 드릴게요. 설명 들으십시오. 설명. 교과서 체크해 드릴 거니까. 무형 개발은 이런 거요. 농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합니다. 이거 변경하는 건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구청장도 해요. 용도 지역 변경. 그게 있잖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공법이. 아니, 언제는 시군구장에 도지사, 뭐 시도지사 광역 뭐 시장인가 뭐 하여튼 대도시 시장인가 뭐 하여튼 뭐 있잖아요. 어떤 때는 들어가고 어떤 때 안 들어가고. 와, 정말 그 돌아버리겠더라고,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포기했어요, 저도. 포기했어요. 하여튼 누가 하잖아요. 장이 하잖아요. 장이 요 주거 농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 고시한 게 도시 관리 계획이죠. 이렇게 고시한다 그러죠, 이게. 공시 뭐 고시구가 있고 또 뭐 공시도 있고 뭐 개시도 있나요? 하여튼 뭐 별게 다 있는데, 고시를 하는 그 당시는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땅값은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 이유는 이제 토지의 이용 가치가 이제 올라갔다고 보는 거예요. 토지 이용 가치가. 그런 거를 무형 개발이라고 한다는 거죠. 무형 개발. 그러니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도 개발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학자들이 밥 먹고 할 짓 없어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합된 게 복합 개발이고. 됐죠? 됐고요, 이건. 그다음에 재개발. 수복 재개발, 보존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런 재개발의 유형이었어요. 신개발은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쓸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수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수복. 복구란 뜻을 갖고 있죠. 수복은 복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뭐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그 6.25 전쟁 때 뭐 9.18 수복이라 서울 수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쓰는, 이게 사실 일본말 같아요. 일본말. 복구시킨다는 건데, 복구시킨다는 얘기는 노후화된 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잖아요. 노후화된 거를 되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보존 재개발, 보존이란다는 현상 유지를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상 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노후화된 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노후화된 걸 유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예방하는 재개발이에요. 예방. 방지하는 거죠. 근데 얘는 노화된 것을 복구시키는 거고요. 개량하는 건 뭔가를 개선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단어뜻만 알면은 이거는 해결이 되는 거고.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따로 좀 설명드릴 건데, 자, 교재에서 체크해 드릴게요. 교재에서. 그러니까 이 438쪽에 보시면은
그 괄호 1번에 부동산 개발에 의해서 건축에 의한 계량, 조성에 의한 계량 이렇게 돼 있죠. 조성에 의한 계량이 택지 개발이에요. 택지 개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택지 개발 생각하면 되고 동그라미 1번은 건물 짓는 거죠. 예, 그럼 끝이에요. 그럼 뭐 예, 그렇게 하면 되고 대신 이제 건축에 의한 계량을 공간 창조와 관계된다.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끝에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끝에 공간 창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건 이제 건물 짓는 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조성에 의한 계량을 토지 자체를 계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유형 무형 복합은 됐고요. 그 구체적인 예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무형 개발에 속한다. 예, 그다음에 괄호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예, 괄호 4번 아까 1섹터, 2섹터, 3섹터 했죠. 됐고요. 그다음에 괄호 5번은 이게 중요도가 낮은데 예, 그 앞 글자 따서 그냥 그 예, 순서를 기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10년에 한 번 정도 예, 뭐 순서를 이렇게 질문한 게 있긴 한데요. 그 이거는 10년 더 됐네요. 10년 더 됐는데 예, 그냥 그 예, 앞 글자 따서 기억해 두는 정도로만 하십시오. 아예 부탁 금금마 이렇게 구상이라는 게 아이디어의 아거든요.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아예 부탁 금건마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조금 조심해야 될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동그라미 4번에 가시면은 그 타당성 분석 단계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요. 동그라미 4번 단계가. 왜냐하면 이게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채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니은에 보시면은 예, 근데 타당성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예, 그것은 바로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 제가 어떤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타당성 분석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개발하실래요? 했을 때 다 개발한다는 대답을 들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 오케이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케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는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나오죠. 그 하늘색으로 된 밑에 줄에 예,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충학습에 나오는 타당성 분석은 법적, 물리적, 경제적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세 가지 타당성 분석이 모두 포함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이거는 뒤에서도 나올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차피 하는 거를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적 타당성인 이유가 결국은 돈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제이롯데월드 말씀드렸었나요? 그 제이롯데월드가 처음에는 안 된 이유가 뭐였어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그 성남의 군용 이 공항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할 때 고층 빌딩이 거기 있으면은 이게 이착륙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허가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이제 통과가 된 거죠. 법적으로 통과된 조건이 뭐예요? 조건부 허가에서 조건부 허가 그 조건이 뭐였어요? 그 비행장 활주로를 각도를 변경시키는 거죠. 각도를 트는 거예요. 그 트는 비용을 누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롯데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통과되는 대신에 비용이 더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통과됐어요. 결국 돈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타당성 분석. 이것도 결국은 돈 문제예요. 야, 이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만약에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면 그 경우에 공법 같은 새로운 공법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 새로운 공법들이라는 게 보통은 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죠. 돈. 예, 여러분들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 싱가포르인가 이런 거 있죠. 이 건물 위에 배가 이렇게 막 가는 것 같은 그런 이름 싱가포르에 있는 이런 건물. 빌딩 위에 이렇게 여기 막 수영장이 찰랑찰랑하고 수영장 물이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업체가 만들었다 그러죠. 우리나라 건설 업체가 이거 했다고 해요. 이거 우리나라 이
이게 설계하는 거하고 시공은 또 다르거든요. 설계도 뭐 어떤 물리적인 어떤 역학에 따라서 이렇게 하중 다 해서 설계를 하지만 그 설계와 그대로 또 시공을 한다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로서 굉장히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 업체가 이거를 했다고 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 서울의 지하철 고속터미널 가면은 지하철 7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순서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3호선이 제일 위에 있고 7호선 그 다음에 9호선 있잖아요. 7호선 제일 바닥하고 9호선 제일 위하고 그 간격이 제일 얇은 데가 20몇 센치래요. 그 얘기 듣고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 얘기 듣고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했다는 거 그것도 20몇 센치 제일 얇은 데가 그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다 기술이잖아요. 공법들. 그런 어떤 공법으로 가능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신공법이 들어가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 수 있죠. 결국은 뭔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돈 얘기해야 되는 경제적 타당성. 아시겠어요? 정말 이런 거 보면 대단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지나다니면서도 보면은 타워 크레인 올라가잖아요. 아니 타워 크레인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신기하더라고. 처음에 건물 지을 때 건물 높이가 낮잖아요. 근데 그것도 타워 크레인이 한 가운데 올라가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묵은 거 들잖아요. 근데 건물이 나중에 올라가면은 얘도 같이 올라가. 얘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이걸 들어 올릴까? 그리고 아니 들어 올리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 되면은 얘가 없어지죠. 어떻게 드러내릴까 이거를? 이 자리가 이 한 가운데 가는 그 자리가 이제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자리죠. 그게 거기가 이제 엘리베이터 들어가요. 나중에 신기하지 않나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내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1번이 힘든 건데 이제 올릴 때 철근도 하나 올렸잖아요. 하나를 올리면 곧대어갖고 올라가고 올리려고 말라고 쩍쩍쩍쩍 올리시는 거예요. 그 크레인 힘을 쓰세요. 그 크레인 발이 나가 있잖아요. 얘가 자기 위로 여기까지 올린다고 하면 자기 올라가요. 자기가 올린다고요? 아니요. 고기 밑에까지 얘가 올라갔잖아요. 잡아 당기면 뭐 크레인 같은 게 뭐 안에 조그마한 게 있어요. 로라 같은 게. 그래도 중간에 비는 자리를 뭔가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력 기둥만 있으면 일단 올라가잖아요, 그죠? 내력 기둥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가 비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기둥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나요? 내려올 때는요? 예? 내려올 때는? 역순으로 하신대요. 이 한가운데 있을 땐 얘가 걸려버리잖아요. 얘네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 한 가운데 올라가 있다고 얘가. 한 가운데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더 내려오면 여기 건물에 걸쳐질 거 아니에요. 세워서. 그러니까 다른 기계가 이렇게 하면 다른 기계가 하면 그 마지막 개는 누가 하고요? 그러니까 그 내리는 놈을 누가 내리냐고. 제일 마지막에 이 판을 접는 거예요. 판을 다 띄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요것만 남은 거예요. 통만 남은 거예요. 예. 아, 그래요?
하여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로서는 예, 그쪽이 신기한 거예요. 그쪽이 예. 예, 결혼보다 그게 더 재밌어요. 예, 하여간 저는 그쪽이 신기해요. 예, 참네. 예, 어쨌든 아 그래요?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 그런 이제 타당성 분석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나머지 내용들은 그 7번 마케팅 단계 이걸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에 할 건데 마케팅은 마케팅이라는 게 이게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공급자가 주도가 되는 시장에서는 마케팅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건이 없어 못 파는 상황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물건이 없어 못 파는 상황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굳이 마케팅이라는 걸 신경 안 써도 다 팔리니까. 근데 어느 정도 공급이 충분해지면은 물건을 아무렇게나 만든다고 이게 물건이 팔리는 게 아니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이 뭔지 그걸 파악을 해서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만들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요. 많은 공급 업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 판매 촉진 전략도 세워서 판매 촉진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게 소비자의 불만 사항들 이런 거 접수해서 AS도 하고 나중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또 반영도 해야 되고 이런 전체 과정을 마케팅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케팅을 맨 끝에 놓고 있는 게 뭔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맨 끝에 놔두는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얘를 제일 앞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중간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놓기는 제일 이 마지막에 갖다 놨는데 근데 이제 디귿에 보세요. 디귿에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임대 활동은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진다. 이게 마케팅 활동 자체가 전체 과정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괄호 6번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있죠. 자, 요거는 조금 여기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데 요거 말고 다른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른 게 뭔가면은 BTO BTL 요거요. 그 459쪽에 가 보십시오. 민간 개발 사업의 투자 방식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BTO, BOT, BTL, BLT는 빠져 있네요. 그 BLT도 있습니다. 뭐 빠져 있어도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지금 요건데 요거는 좀 있다 하고요. 지금 이게 영어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BTO L 여기 이제 O 마지막에 O 요거요. 나머지 O는 얘하고 같은 O예요. 얘만 좀 다른 O인데 일단 B라는 단어 있죠. B라는 단어 요거는 이제 빌드예요. 빌드 건설한다 이런 뜻이에요. 건설. 다음에 그 BT죠. T T는 트랜스퍼란 뜻이에요. 트랜스퍼. 트랜스퍼 뜻이 이전이란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TDR 있죠. TDR 할 때 그 T가 이 T예요. 개발권 이전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이렇게 TDR 이렇게 이전한다 뭐 양도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BTO Operate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L이죠. L, Lease. 이거 Lease. Lease는 뭐 임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임대. 그 다음에 마지막 O 이거는 Own이에요. Own. Own은 소유하다는 뜻이죠. Owner, Owner 하잖아요. 그 이제 소유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다섯 개 단어 다 나왔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공공시설의 민간 투자 사업 있죠. 민자 유치 사업, 민자 유치. 민자 유치 이런 뜻 말 들어보셨나요? 민자 유치.
민간 자본 유치 사업. 원래 공공시설에는 공적 자금이 들어와야 되죠. 근데 민자를 유치,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공적 자금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하기 위해서요. 예, 공기업이 하거나 하면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허투루 사업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공기업들은. 그래서 효율성을 도입하기 위한 건데 우리나라는 효율성 도입과는 무관합니다. 예,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나라 곳간을 빼먹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요. 예, 어제 혹시 예, 봤나요? 마침 어제 오전에 수업을 했는데 어제 오후에 기사가 나왔어요. 월요일부터 그 수업을, 화요일부터 그 수업을 했는데 어제 오후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경전철 사업, 저기 용인 경전철, 저기 의정부 경전철, 서울 지하철 9호선 딱 세 개 수업을 했는데 세 개 다 기사에 났어요. 엉망진창, 엉망진창.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공공 시설을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죠. 근데 이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정부한테로. 대신 운영권을 주는 거예요. 민간 자본한테. 운영권을 줘서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투입한 것을 회수해 가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는 BTL이죠.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얘는 리스료를 주는 거예요. 정부가 민간한테 리스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차이점이 요 O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예요. 사용료를 징수. 근데 얘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민자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민자고속도로. 이거 통행요금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이거 받아가지고 회수해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군인아파트 같은 거, 도서관 같은 거, 예,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도서관 건축비 뜯어낼 수 있어요? 안 되죠. 군인아파트, 군인들이 전근을 많이 다녀요. 그러면 그건 자기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거기 살면서 저거는 낼 수 있죠. 임대료 관리비는 낼 수 있죠. 관리비는 낼 수 있는데 어차피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 전근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군인 아파트 짓는 건설비는 국방부에서 리스료를 줘야 해요. 리스료. 살면서 관리비는 내더라도. 그리고 도서관 건설비는 리스료를 주는 거죠. 요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요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해 가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엉망진창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가유 순전후, 서울 지하철 9호선. 지하철 9호선 요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중에 맥쿼리가 있어요. 맥쿼리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식이. 예를 들어 이게 총 1000억이 투자되어 있다. 가유순 해서 이 순영업소득을 계산을 해봤더니만 이게 20억이에요. 20억. 순영업소득 20억. 지금 9호선은 적자예요. 사실은. 적자인데 이제 순영업소득은 있다고 치고요. 근데 여기에서 세전현금수지 계산할 때 원금 이자 빼잖아요. 근데 이제 원금은 버는 거니까 원금 상환 분은 사실상은 버는 거니까 이자만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예를 들어 30억이에요. 이자가 30억이면 이제 마이너스부터 이건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최소 수익 보장 계약이 다 있어요. 최소 수익 보장 계약이 예를 들어 최소 3%는 보장해야 된다. 근데 1000억 투자했는데 3%잖아요. 그러면은 30억은 돼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10억이니까 40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 30억이 왜 발생했는지를 보니까 여기에 빚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얘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가 하면은
얘한테 빌렸어요. 얘한테. 그것도 십몇 프로로. 그 십몇 프로로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또 채워주는 거예요. 얘는 엄청난 이자 수익 얻어가는 거예요. 이 외국계 회사예요. 외국계 회사.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짓을. 지하철 9호선 이게 MB가 시장으로 있을 때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웨컬에 MB 누구 친인척이 있잖아요. 그 이사로. 그 회사 이게. 근데 이 회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춘천 서울 고속도로, 광주 무슨 고속도로, 이게 천안 논산 고속도로도 아마 그런 걸로 들었는데 그건 좀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그 전국에 이 BTO, BTL 이런 식으로 예, 들어간데 수타에 들어가 있는 회사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이 나라 곳간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짓을 한 이 행정가 정치가들이 지금 예, 멀쩡하게 그냥 두 눈 뜨고 두 발 걷고 다니면서 이 살아가고 있다고 예, 다 죽여버려야지. 용인 경전철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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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보니까 저는 그냥 1조라고 했는데 1조 230몇 억이더라고. 그걸 투입을 했는데 예상 수요의 10분의 1이 타고 다닌대요. 예상 수요의 10분의 1 지금 타고 다니는 사람이 예, 그런 사람을 뽑아놓은 거예요. 용인시장 전 그 전 시장을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했는데 그런데 멀쩡해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을 뽑은 용인 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지. 그럼 결국은 그 시민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사업을 못 하잖아. 다른 사업을 못 해요. 그럼 하루에 1억이야 이자가. 하루에 1억. 예, 그런 짓을 하는 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와,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원래 이 이민과 민자를 유치한다는 거는 이런 공공 시설이 괜찮을 법하다라고 하면 이제 민간 자본이 제안을 하거든요. 아, 이런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를 만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정부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 제안을 누가 했어요? 민간이 하잖아요. 그럼 그 책임도 누가 져야 돼? 민간이 져야지 그거를. 근데 그 최소 수익 보장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소 수익이 보장되니까. 악용을 하는 거죠. 악용. 그런 경우라면은 돈이 없으면 하지 말든가, 아니면은 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은 정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뭐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입을 해서 해야지. 이 외국계 회사 배만 불려주는 이런 짓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예, 안 그래도 같은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예, 이 너무 문제가 되는 거 이게. 어쨌든 이런 건데요. 이게 O냐 L이냐 차이는 이거예요. 예,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느냐, 징수할 수 없느냐. 이럴 때는 운영권을 갖고요. 운영. 운영권을 갖고 하면 O, 예, BTO. 운영권을 갖는 게 아니라 리스를 받으면 L. 요거는 이제 소유권 이전이 나중에 발생하죠. 이거는 이제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제가 알기로 영등포 역사가 이렇다고 알고 있어요. 영등포 역사를 롯데에서 지었거든요. 예, 지어서 지금 그게 롯데백화점 자기네 운영하고 있죠. 거기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거기 뭐 매장들 많죠. 그 뭐 편의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많을 거예요. 그 임대료 수입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20년인가 25년인가 운영하다 하면서 회수를 해가고 운영하면서 회수해가고 나중에 끝나면은 코레일한테 이전을 코레일한테 이전해주는 거예요. 트랜스퍼 이전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 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자기 운영하는 게 아니라 리스료 받고 나중에 이전해준 거. 우리 왜 자동차도 왜 리스 들어보셨죠? 자동차도 왜 리스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그거를 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는 경우는 이제 BLT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예.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런 식입니다. 이거는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런 리스나 이거 트랜스퍼 이전이 아니고 소유하면서 운영한다. 됐나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460쪽에 개발권 양도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개발권 양도제 같은 거는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지역 지구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좀 예, 확인하시고요. 예, 좀 쉬고 그 부동산 예, 개발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